안녕하세요 여러분, 해피보람입니다. 지금 코스트코 식물 코너가 엄청 잘 되고 있어서요, 여러분께 사진으로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.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식물은 틸란 또는 틸란시아 또는 틸란드시아라고 하는 바로 이 행잉 식물입니다. 카페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욕조에다가 물을 자작하게 받아놓고 이 아이들을 담그는 식으로 물을 주시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걸어놓을 데가 없어서 데리고 오지는 못했어요.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묘목들이었습니다. 제가 예전에 그렇게 식물 코너를 자주 가지 않아서 몰라서 그랬는지 정말 다양한 묘목들이 많았고요. 이렇게 파란색 라벨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깔로 나눠져 있었고 가격도 다 달랐고 했는데요. 이렇게 모과나무, 그리고 석류나무, 또 앵두나무까지 평소에 잘 만나기 힘든 그런 나무들이 총체적으로 다 모여 있어서 그냥 눈으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참 재미가 있었어요. 미니사과랑 자두나무도 저는 처음 봤는데요. 가격대가 조금 차이가 있길래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얘네들은 원래가 그런지 굉장히 잘 커 있더라고요. 그래서 데리고 가서 좀 더 편하게 부담 없게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잘 커 있었고, 이 슈퍼우디랑 블루베리는 보라색 빗금 라벨로 묶여 있었는데 이파리가 파릇파릇 정말 잘 나 있었고, 오디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이미 맺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가지치기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데리고 가서 바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식물원에서 건강하고 좋은 아이들을 잘 마련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장미 묘목도 종류별로 팔더라고요. 저희 옆집에 장미를 이렇게 접붙이고 해서 키우는 게 취미이신 분이 계셔서 작년에 이렇게 너무나 예쁜 장미 화분을 하나 선물을 받았었어요. 그런데 막상 여기 가서 보니까 야, 하나의 나무로 키우고 또 그것이 꽃을 피기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갔겠구나 싶더라고요. 새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키웠던 장미, 또 올해 잘 만약에 키울 수 있게 된다면 그 장미 나무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분이 그렇게 튼실하지가 않아요. 데리고 가시게 되면 반드시 더 좋은 튼튼한 화분으로 옮겨주셔야 이 아이들이 뿌리 내리고 잘 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대추나무는 알았는데 커피나무도 이렇게 가정집에서 키울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. 근데 이렇게 꽤 많은 묘목들이 준비된 거 보니까 이것도 수요가 꽤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런데 안 나가면 정말 제가 우물한 개구리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. 그리고 허브 세트도 무려 6종을 이렇게 아주 착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. 무슨 민트, 무슨 민트, 무슨 민트, 그리고 로즈마리, 이렇게 여섯 종류나 한 세트로 묶여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정말 누구라도 보면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을 예쁜 꽃 베고니아 두 개 잎으로 이렇게 할인해서 행사하고 있었고요. 다들 잘 아시는 율마도 이렇게나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라믹 화분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스 크로톤 기억하시나요? 네, 몇 화분 안 남은 것 같긴 했는데 여전히 아직 판매가 되고 있었고, 오렌지 자스민도 이렇게 너무나도 잘 큰 상태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, 공기정화 식물뿐만 아니라 향기 식물이라고 하니까 저도 순간 데리고 올까? 약간 혹했던 것 같습니다. 홍콩 야자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. 그런데 얘는 대엽 홍콩 야자라서 특히나 더 공기정화 기능이 뛰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. 마지막으로 전체 샷인데요. 딱 보시기에도 참 많은 식물들이 대기하고 있죠. 직원분께 여쭤보니까 바로 그 전날에 이 식물들이 입고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잘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괜히 그런 말 들으니까 아, 정말 나오기 잘했다 싶고, 비록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장보기를 해야 되니까 식물 코너가 있는 곳을 방문해서 또 콧바람 약간 생생 넣어주면 조금 더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오늘도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. Thank you. I love you. Bye bye.